그렇다면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김정원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검사 결과 잘 나오길 기대해야죠.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성근 검사와 혈액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당황했었어. 검사한 거 네. 결과 설명드릴 건데요. 네. 이번에 6.1로 네.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 조절은 예, 평소에 좀 잘 되고 있었고요. 네. 지금 오늘 혈압, 혈당도 다 괜찮으시고 네. 예, 조절이 잘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으세요. 네. 김정원 씨는 체중이 정상 범위에 해당했고 혈당 수치 또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제 탄수화물이 위험한 것은 전분 때문인데요. 이는 흰쌀밥에 쫀득한 식감을 내는 성분으로 체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주범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백미, 즉 정제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섭취 시 소장에서 빠르게 분해가 되면서 혈당 스파이크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파로는 체내 소화 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 즉 분자 크기가 큰 다당류로 체내 흡수가 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소화가 된다는 장점과 포만감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로 속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기 때문에 저항성 전분이 당과 독소를 끌어모아 배출하면서 장 건강 개선은 물론 혈당과 비만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파로에는 백미나 현미에 비해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로 속 저항성 전분의 작용은 혈당 수치를 천천히 증가시켜 체지방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한 동물 실험에서는 파로가 포도당과 지방 대사에 영향을 미쳐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밥이 식후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파로밥과 저당밥, 백미밥을 준비하고 밥을 먹기 전 각각의 공복 혈당을 측정한 후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백미밥입니다. 흰쌀 100%로 지은 100g의 백미밥 한 공기를 비운 두 사람. 밥을 먹은 지 2시간 후 혈당을 측정한 결과 두 사람 모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보였고 냉장고에서 2시간 보관한 저당밥의 경우 백미보다는 혈당 상승의 폭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파로로 지은 파로밥의 경우 혈당 상승 폭이 저당밥보다 낮았는데요. 백미밥과 저당밥 그리고 파로밥을 한 번에 비교해보면 파로밥의 혈당 상승폭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파로.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은 뭘까요? 파로에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라비노자일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아라비노자일란은 포만감을 길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렙틴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서 식욕 자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라비노자일란은 점성이 높은 섬유질로 실제 아라비노자일란이 풍부한 섬유질을 보충하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건강한 변화를 주는 것으로 확인됐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파로 속 아라비노자일란이 배고픔을 줄여주고 대사증후군 환자의 인슐린 반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